변요한 씨는 어떤 부분에 끌려서 이 작품 선택하셨나요? 저는 신현식 감독님 글을 좋아하던 팬이었고요. 물론 강호 선배님의 어떤 강력한 데뷔 소식이 있었죠. 그 데뷔작이 함께 해야 된다. 네, 뭐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시대에 살다온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읽는 제가 독자로서 와 이거를 어떻게 이런 글을 어마어마한 글을 쓰셨지? 근데 세련됐어요. 그래서 아 굉장히 멋들어지는 글이다 참여하고 싶다 해서 너무 많은 또 좋은 배우들도 계시고 해서 살며시 발을 담갔습니다. 글에 이끌리셨군요. 배우분들 다 궁금해. 챙겨주시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저 역시 글이 너무 촘촘하고 글이 되게 치열했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대사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뱉어야 하는 대사들도 너무 좋았고 제가 들어야 하는 말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래도 첫째는 주여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여진이 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본인이 또 맡은 그 캐릭터에 이끌렸고 서현우 씨는요? 네, 평소에 시대극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다른 시대의 어떤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인물로 살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송강호 선배님 그 첫 데뷔작이 드라마 데뷔작이신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꼭 같이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제가 주로 해왔던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는 유머러스하고 감이 있는 그리고 좀 겹이 있는 역할들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맡은 역할은 정말 그 한결같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제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정말 참여하고 싶었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럼 서현우 씨의 에너지를 저희가 만끽할 수 있겠네요. 네, 마음껏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승훈 씨. 네. 저는 대본을 보고 그냥 시대나 상황이나 사건에 상관없이 감독님이 어떤 그 똑같은 상황과 그 사건을 되게 보시는 시선의 방향이 너무 신선하고 흥미롭고 또 마음에 되게 꽂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삼식이 삼촌이 하시는 대사들 그리고 상황들 정말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너무 대본도 빨리 읽었고 그리고 이런 대본과 글에 제가 함께해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엄청 이끌리신 것 같아요. 주진모 씨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대본을 아주 살아있는 대본이라고 저는 이제 봤습니다. 인물들이 다 살아있고 또 무엇보다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아니, 데뷔작이라는 게 그 데뷔작 다음으로는 데뷔작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한 또 첫 번째 드라마 시리즈 데뷔작이 된 거죠. 티파니 형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 대본 그리고 스토리에 너무 반해서 대본을 보는데 마치 악보처럼 정말 리듬, 템포, 앙상블들의 하모니, 텍스처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읽는 내내 그려지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DNA가 너무 뚜렷해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펼치는지가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배님의 데뷔작에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누가 보면 송강호 씨 생일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유진영 씨. 네, 아무래도 선배님이 드라마를 처음 하시니까 제가 좀 드라마를 이렇게 찍는 거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기꺼이 참여하게 됐었고요. 대본을 펼치는 순간 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정적인데 너무 활발하고 차가운데 뜨겁고 고요한데 막 소용돌이치고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스쳐 지나가고 꿈을 쫓고 좌절하고 근데 유일하게 장두식 장군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 뵈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만나뵙고 그제서야 제가 맡은 캐릭터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꺼이
흔쾌히 감사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숫자 3을 한번 손으로 자, 얼굴 안 가리게 살짝 내려서 네. 삼식이 삼촌 주역분들입니다. 다 얻는단 말씀입니다.